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밀 이주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우리가 또 3월에 어떤 변화와 행운이 올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2월, 지금이 20, 이제 20일이 넘었었는데 시절이 하수상하여 3월달 운을 빨리 확인을 하고 어떤 변화와 행운에 3월 말이 되었을 때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안고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변화와 행운이 있을까라는 것을 카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제가 뽑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마음으로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죠? 그러면 먼저 1번부터 해석에 들어갈게요. 1번부터. 1번. 요거는 제가 여기에 두고. 1번부터 해석에 들어갑니다. 먼저, 1번 카드. 1번,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2번은, 그리고 3번은, 그리고, 4번은, 그리고, 5번은, 그리고, 마지막에, 월드가 나왔네요. 이상하게, 1번 카드에는 두개 다, 이게 지금 풀이 나왔어요. 카드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두 카드 다, 풀이 나왔거든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행맨 카드가 떴거든요. 3월로 넘어가는 지금 2월 말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뭔가 매달린 듯이 주도권이 없으면서 기다리는 카드가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같거든요. 그래서 기다림, 기다리면 내려올 것이라는 마음이 이 카드에는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모습이. 그래서 어쨌든 이 카드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약간 매달림, 인고의 세월, 견뎌와야 함, 주도권이 없음, 그리고 계속 가야 하는 어떤 모습을 상징한다. 그러면 될것 같고, 거기에 희망은 뭐냐면, 자유롭고 싶다, 해외 가고 싶다, 뭔가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풀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희망사항은 새 것으로 가고 싶다, 새로, 새 출발하고 싶다. 또는 이게 풀카드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약간 그렇죠. 그래서 약간 메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운은 뭐냐면 행운은 우리가 우리 것을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운은 뭐냐면 놓친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는 것이 행운이다. 지금 수성의 역행 기간에 있다 보니까 뭔가 놓치거나 빠뜨리거나 그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행운은 뭐냐면 예전에 하던 것을 마무리함으로써 행운이 되고 두 번째로는 놓친 것을 잘 체크함으로 해서 다시 어떤 행운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운은 지난 거를 단속하자. 놓친 것을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이 행운이고, 거기에 복병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겐 주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함, 아니면 건강이 좀안 좋음, 그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뭔가 이번 달에 안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고 달 말이 됐을 때 정말로 자유로워집니다. 풀 카드는 뭔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자, 그리고 해외로 간다.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언은 뭐냐면, 월드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카드죠. 자, 그래서 월드라는 거 세계와 연결돼 있고,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생각의 범주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불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될 거다. 아마 처리가 잘될 거다. 나는 건강할 거다. 그리고 나는 행운이 나에게 있을 거다. 모든 일은 다 나를 비껴갈 거다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그렇게 되고 또는 달 말이 됐을 때는 분명히 힘들지만 1번 구독자들 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3월 우리가 초반까지는 힘을 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달 말이 됐을 때는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자유로움이 아마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답답함, 자, 거기다가 조금 모자란 부분을 체크해야 됨, 이런 것을 견뎌야 하는 어떤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번 선택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또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자, 2번. 자, 2번도 이 보세요. 생각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희망은 열심히 하고 싶다. 자, 그리고 뭔가 행운은 금전적인 요소에는 그래도 행운이 있을 수 있겠죠. 빵이니까. 자, 불안함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불안함을 가질 수 있다. 자, 달 말에는 긍정적이고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해석 들어갑니다. 자, 청운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과 달 말과 2월에서 3월 사이에 넘어가면서 뭔가 불안한 마음 하기 싫다든지 정지한 기분이라든지 약간 권태와 회의에 빠져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면에서 뭔가 조금 불안함이라든지 약간 동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잔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서 3월이 넘어가기 전에 잔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희망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달리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 달리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할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어떤 그것이 굉장히 희망적이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희망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번에 긍정적인 어떤 운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행운이 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성과를 낼수 있는 어떤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의외로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또 다른 성과가 있는 아마 한 달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비해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복병은 뭐냐면 내가 감정적인 우울함이에요. 그래서 뭔가 미진함에 대한 생각, 우울함에 대한 생각,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생각도 될수 있겠죠. 그것이 이번 달에 어떤 복병으로 다가오는데, 그래도 달 말에는 더썬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 카드는 다 긍정적인 밝음, 태양이 비침으로 해서 밝아짐에 작용이 있는 카드죠. 그래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달 말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어떤 현상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두렵고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 것을 향해서, 자, 집 안에 있죠. 이것도. 그래서 내실을 기하면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상당히 달 말에 갔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으로 올것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번 분들은 이 달에 접어들 때는 자, 3월 달에 접어들 때는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거기에 달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또 금전적인 행운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힘든 거는 뭐냐면 약간 나의 두려움 그리고 내가 건강적인 염려 두 가지를 가진 어떤 걱정들 그런 걱정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달 말이 되면 아주 건강한 태양의 선을 나는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밝은 미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그래도 내 다음에 내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카드가 이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들은 좀 초회에는 조금 두렵지만 나중에 가면 아주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자, 우리 이번 구독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자, 3번. 한번또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이, 전부 다 이게 지금 시초가 다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썩안 좋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운은. 그 다음에, 행운은. 자, 그리고, 복병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뭔가 상처받는 것. 자, 이게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이 정말 좀 약간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은, 진짜로 조금 건강을, 정말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건강적인 면도 그렇고, 이게 이상한 경제적인 타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뭔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3번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는 파이브 펜타클이니까 약간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것도 지금 경제적 부담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우선은 뜯고 거기에 이거는 긴축 재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움직이고 거기다가 좀 지출을 줄이고, 그래서 내실을, 그러니까 안에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선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넘어간다. 자, 희망은 뭐냐면,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안정되고 싶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이 안에는 뭐냐면, 활동적이기보다는 내실을 기하겠다는 마음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제적인 부담은 있지만 활동성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지금 있는 거에서 약간 만족하고 싶은 마음을 또한 우리 요 3번 구독자분들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거기에 행운이 뭐냐면 컵 5번이에요. 컵 5번은 3개는 흘렀고 2개는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혹시나 조금 마음이 상하고 뭔가, 약간 경제적인 성취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3번 구독자분들 약간은 인정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을 잃었다. 뭔가 경제적인 걸 잃었다. 아니면은,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룰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금 다가오는 것들은 나중에 미래에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마음 아픈 것은 가감하게 자, 아픔을 인정해 버리고 자 우리 유행가 노래도 나오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픔 속에서 약간은 성숙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이 카드도 지금 파이브 소드고 이 카드도 파이브 소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개다이 카드를 뽑아냈어요. 그거 알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행의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병인데, 복병이 어쩌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건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확인되지 않은 그 뭔가를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은 특히 건강에 조금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잃었다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조금 인정해 버릴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야 달말이 됐을 때도 파이브 소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인정함으로 해서 마음이 오히려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잃어버린 것은 포기하자. 지난 거는 연연해 봐야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다. 자,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컷페이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라는 어떤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조언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새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자라는 어떤 3번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3번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로 조금은 좀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3번을 좀 많이 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3번을 많이 뽑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마늘이라 이제 마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자. 우리가 아픔으로 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가 되고, 잃어버린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임하자라는 카드가 우리 3번 구독자분들에게 뜻입니다. 우리 3번 구독자분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쓰리 펜타클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멈춘 거고, 희망은 멈춘 거고, 자, 행운은 새로운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그 다음에 복병은 앉은 거고, 그리고 뭔가 달말에는 좋은 거고, 자, 거기다가 완지에 불꽃의 에너지를 태운 겁니다. 참 카드라는 게 정말 묘한 것 같습니다. 자, 뽑아볼 때마다 정말 놀란 것 같아요. 제가 4번을 사실은 선택했거든요. 저도 뽑아봅니다. 제가 4번을 선택했는데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할수 없으니까 뭔가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진해 보자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의 카드죠. 펜타클 쓰시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팀워크로 움직여야 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어떤 쓰리 펜타클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어떤 뭔가를 조직해 낼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카드죠. 근데 이게 지금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다림의 세월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카드 안에 전체적인 내용도 약간 돈의 정체라든지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나이트 펜타클이 희망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지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훌륭한 결과를 이루리라는 것이 우리 4번 구독자분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디 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행운은 새로운 것에 있습니다. 새로운 감정을 자극하는 것. 나에게 새로운 제안이 있는 것. 자, 그게 행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구독자분들은 새로운 제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거기에 복병은 뭐냐면, 자, 지금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복병입니다. 그래서 지킴에 관해서 답답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앉아 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 없고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어떤 좀 불안한 요인으로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이번 달 말이 됐을 때는 킹컵이 때문에 자, 그거 하는 거, 상담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뭔가 대화하는 거, 어느 분야에서 내가 잘하게 되는 거, 그거는 킹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 또한 킹컵의 상징이죠. 그래서 마지막 달말로 갔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완지의 에너지, 교육, 공부, 그리고 그 자리에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들을 멈추지 말자라는 카드가 우리 4번 구독자분들에게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멈춘 느낌이 있다. 3월 달은 멈춘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운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행운이 있을 것이고, 자, 변화적인 요인에서는 이게 멈춘 듯이 조금 약하다. 그렇게 되고, 그래도 3을 말이 됐을 때는 킹컵에, 그러니까 뭔가 감정의 왕,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소통을 잘 해내는 것 또한 할수 있는 어떤 왕의 모습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한 자리에 높은 곳까지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남성의 영향력이 보이는 어떤 4번 구족자분들의 카드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되죠. 자, 5번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5번. 자, 5번 구독자분들은 칼 3개 맞았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킹컵이 행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복병. 자, 그 다음에 일이 많은 거. 자, 그리고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 자,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행인 것은 달이 말이 되게 되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것 같고요. 자,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거는 쓰리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칼 3개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상처, 상황의 상처, 뭔가 아픔을 지금 겪으면서 2월에서 3월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이고, 거기에 희망은 뭐냐면 내가 다 아우르고 싶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잘 소통하고 싶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뭔가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카드가 자 킹컵의 카드입니다. 자 거기에 행운은 뭐냐면 그래도 이 카드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다섯 명이서 같이 해야 하고 토론해야 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고 쉼 없이 해야 하고 그래서 가만 있으면 안 되고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다섯 명이서 뭔가 같이 해야 되고, 동료들과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나누어야 하고, 같이 가열차게 해야 되는 어떤 5번의 그것이 행운입니다. 자, 복병은 뭐냐면, 이게 컵 9개거든요. 그러면은, 남들에게 좋아 보이고자 하는 거, 남들에게 보이는 그 면을 굉장히 치중하는 것이 복병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내실을 기하고 너무나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거에 치중하지 말고 좀 내실을 기하는 것이 이번에 5번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너무나 또 밖으로 보이는 게 때로는 중요하기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약간 문제도 될수 있으니까 내실을 기하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이고 자, 달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7개의 어떤 이게 막대기가 있으므로 해서 바쁘다. 내가 체력적으로 보충해야 된다. 엄청 일이 많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다 등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또 내가 해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우리 5번 구독자들 분들 있을 수 있죠. 거기에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가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 올수 있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10개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의 책임감에 의해서 궁극으로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5번 구독자분들은 선택하신 것이 어쨌든 지금 3월로 넘어가는 것이 마음이 좀 아픈 게 킹컵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잘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근데 거기에 너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내가 체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올것 같다고 되는 것이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어떤 3월의 변화와 행운입니다. 행운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3월 변화와 행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사태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자, 운을 참고해서 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3월 한달 동안 변화와 행운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관리를 잘 하시고, 자, 4월에
변화와 행운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